오늘 시간에는 욥이 뒤늦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어 오늘까지 우리가 평안과 안전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며 무엇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학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장에 걸쳐서 나오는 대단히 많은 기록물입니다. 이 욥, 여기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히브리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시 하나님의 율법들과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특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의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고 이웃의 처녀나 이웃 여인에게 마음을 두거나 그녀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태중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도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 곧 금이나 재물의 풍성함이나 손으로 얻은 것에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그네나 행인이 있으면 본체 만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게 될 때 욥은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길을 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오늘 다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리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숨쉴 힘조차 그에게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날이 겹치고 지나갔을 때 그는 너무나 괴로웠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욥의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찬송을 이 부분에 관한 찬송을 썼습니다.
제가 찬송으로 이 상태를 한번 함께 나누게 원합니다. 고통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 중에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욥기서를 쓰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과 심지어 건강까지 잃게 되자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되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욥은 사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도 왜 흠없고 순전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여 그로 하여금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무진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 BC 2000년경에 에돔 땅에 위치한 우수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때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들, 성경에 보니까 재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남매 아들 7과 딸 1도 갑자기 집이 무너져 비명 행사하며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맨몸으로 보냈는데 내가 다시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1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2차적인 시험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일로에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커다란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환부에서는 손가락만한 구더기가 몸에서 기어다녔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해 힘없는 상태에서 구더기를 밀쳐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흠없음을 굳게 지키려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의 비수를 꽂는 그의 말을 듣고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홀로 남겼다는 얘기를 듣고 세 명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을 보자마자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흩날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일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욥과 더불어 하루 이틀 3일 심지어 일주일 동안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밤낮 7일 동안 땅에 주저앉아 울었던 이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날 욥기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지났을 때 욥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다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태어난 날 죽였으면 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는 고백에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튼 것도 볼 수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나를 어머니가 무릎으로 받아냈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저들 물렸다는 말인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자신에게 재앙이 임하였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자기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는지, 왜 자신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그에게 고난이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에게 욥의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치도록 허락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욥의 건강까지 다치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죽으라며 남편을 떠나 버리게 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비록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율법적으로 옳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욥이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수의 기능을 이용해서라도 욥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욥으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이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대체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욥은 인간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울타리로 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참수하는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0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지키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넘치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욥이 복을 받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욥의 행위가 의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의 산업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자기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진짜를 알아야 한다. 라고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두 번째,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의 손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죄된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죄된 본성을 해결하지 않은 한 신앙의 궁극적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가 전에는 그가 복을 받고 살고 있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이나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도 비명행사하고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무슨 일을 저지랄게 나에게 이게 혹하네 나에게 호되게 나를 이렇게 데워왔으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기 16장 7절 주께서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며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십니까? 욥기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 불평을 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입술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수 없었기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숨겨져 있던 죄된 본성이 비로소 그 환경, 나쁜 환경이 부르짖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나라들이 그에게 지속되었을 때 그는 속에 있는 잠재 있는 죄된 본성을 드디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속에 잠재된 죄된 본성은 끝내 숨어 있다가 죽을 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인간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지, 환경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환경만 너름에 처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하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욕으로 하여금 율법의 선한 행위와 그리고 제사만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까지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혹시 죄를 지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술기운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주님 앞에 흠없는 희생제물을 바쳐 자신의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만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로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직 죄를 안 짓는 거지 너의 안에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너는 그 죄가 너가 죽을 때 너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갈 것이다. 네가 아무리 의식적인 제사일을 한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욥은 비로소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뒤늦게 비로소 알게 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먼저 사탄을 이용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아주 없다. 사단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욥한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그 욥에게 시험하도록 사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이 아니요 당신이 그를 울타리로 붙들어 있어서 지금 복을 받아서 저런 거지 그 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압니까? 보시오 내가 나에게 시험을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저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인지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사단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해봐라 그렇게 한 것을 그러나 그 첫 번째 시험에 욥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두 번째 시험에 욥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와 살을 칠 수 있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시름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만으로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불행을 당해 혼자 남겨진 여름 일주일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걸 회개해.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아무리 뒤돌아봐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세 배 분량으로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좀 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40장 3절에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일한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너무한 처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게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내가 땅에 지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무엇 위에 놓았느냐?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거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바닷물에 한계가 있어 넘치지 않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내가 바다의 샘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어디에서 바닷물이 나오는지 너 아느냐? 깊은 바다 물빛을 너는 들어가서 걸어다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하늘의 눈곱간에서 눈이 어떻게 생성돼서 나오는지를 본 적이 있느냐? 우박창고를 본 일이 있느냐? 누가 우레와 번개길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진행된지 너는 아느냐? 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 것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저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그 일들이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느냐? 새벽에 수탉이 울게 되는데 그 시간을 새벽에 어떻게 수탉이 알고 그렇게 우는지 네가 아느냐? 수많은 짐승들의 이야기를 다 꺼내가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은 그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인과관계 이치를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 것을, 얼마나 안다고 기고만장해도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도복시도 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하나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일이 있어서 그를 깨우치고자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욥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없었다면 그의 잠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가 죽을 때 그 죄된 본성이 그를 지옥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뱉었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일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된 본성이 다 똑같이 내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그런 것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죄된 본성이 그런 드러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죽을 때 하나님은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의로운 행위와 그리고 제사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재산이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어느 날 내 아들이 사고로 죽지는 않을까? 어느 날 내가 심한 진병에 걸려서 비참해 죽어가진 않을까? 그러나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할까봐 술 기운에 혹시 잘못할까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죄된 본성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의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그 자신마저 죽고 그에게 심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3장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거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거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가득하더라. 그는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된 본성이 들어있으며 그 죄된 본성 때문에 누구나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욱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의로운 행위로 그것을 어떻게 메꿔볼까 제사로 메꿔볼까 그렇게만 노력했지 자신의 죄인 때문에 신하여 주여 나는 죄를 지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야 회개하면 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꺼이 속죄와 용서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던 것처럼 너희들도 모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 위해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의식적인 예배에 참여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을 받아서 혹시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죽을 때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죄된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순전한 내 의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안다고, 하나님의 질문에 다른 것도 대답을 못하면서 내가 뭘 알고 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으니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곤궁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재산 다 다시 되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두 배로 갑절로 양 7천마리가 양 14,000마리 되시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잃어버린 10명의 자식 대신에 새로운 자식 10명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도 욕과 같은 시련이 불어닥치면 우리도 원망과 불평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의만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진즉 죄인께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어서 오늘 여기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릅니다. 맥주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이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초같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었고 여러분을 향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무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해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수년 동안 회개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너 자신이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며 또한 이런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 피로 너희 죄를 다 사하겠다. 그런 중요하고도 생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은 욥은 다 좋았지만 하나를 몰랐습니다. 회개,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고난은 내게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교과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주요성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사실을 알고 두 다리를 주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것이 없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욥이 죽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았고 사탄을 충동해서라도 욥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사실 알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잘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된다는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